자, 312페이지 보면 이제 준공 검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준공 검사는 6월달에 합시다. 넘겨보고 넘겨보면 315페이지 비용 부담에서 여기는 X고 뭐 문제 나오면 눈치로 풀어야 방법 없어요. X하고 어디 가냐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이 있어요. 320페이지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첫 번째, 채권의 발행입니다. 시도의사 발행입니다. 시도의사, 지자체장, 그때 지자체장이 시도의사예요. 시도의사는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해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도로, 공원, 그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해서 강제로 판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 조례가청을 발행할 때 시도지사가 발행하고, 그 다음 시도지사는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때 누구 승인입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지정권자 이러면 안 된다고. 도시개발 채권 발행에 대한 승인권자는 행정자치부 장관. 그 주의하고. 소멸시효. 이 도시개발 채권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소멸시효예요. 한 문제 간혹가다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어쩌다 지문 하나 나오면은 작년에도 이게 나오고요.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을 계좌에서 원금 5년, 이자 2년. 이자니까 2년. 그래, 이자니까 2년. 원금 5년, 이자는 2년. 채권의 발행 방법인데, 채권은 공사채 등록부터는 등록전에 등록 발행. 등록 발행은 채권을 발행해서, 채권은 쪽지 줘야 되는데, 증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얼마 샀다라고 등록한다. 등록. 그게 등록 발행이요. 등록 발행하거나, 부기명 증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고, 증권으로도 발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 2번 보면 채권의 이자를, 모든 채권의 이자는 누가 정한다? 발행자.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도. 시도가 발행할까? 당연히 시도. 조례로 정하되,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 받고. 그 다음에 채권의 상환기간은, 이거 나중에 만기되면 원금 이자 줘야 돼요. 5년 내지 10년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고, 시도 조례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인데, 누가 사냐? 이거를 강제로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한다고? 도시개발사업 한다고? 공공시행되는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자기가 채권 만들어서, 자기가 살려면 왜 만듭니까? 만들지 말아야지. 공공시행되는 사입니다. 누구만 산다? 민간 시행자. 그래서 1번.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 경우 공공시행자부터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 자, 이번에 여기다 무슨 방식이냐? 수용 사용 방식인데 시행자가 누구라고? 공공입니다. 공공. 공공시행자가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뭐 하고 싶으면 공사 수주하고 싶으면 공사 도급 계약 체결하고 싶으면 채권 안 사오면 계약 체결 안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제를 팔겠다는 얘기고. 두 번째. 민간 시행자는 일에 해당하는 시행자 외니까 민간 시행자는 전부 다 사고 수용 사용 방식이든 환지 방식이든 민간 시행자는 무조건 사라 무조건. 그 다음에 3번인데 3번 개발행위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중 첫고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 여기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주거지역에 이렇게 산이 있어요. 산. 이렇게 산이 있어. 산. 논이 아니고 산. 이 산을 깎아보자. 이게 9,000제곱미터다. 이산 깎으면 여기는 13,000제곱미터다. 이 산을 어떻게 깎습니까? 하면 주거지역에서 산 깎는 거는 산 깎는 게 뭐다? 형질변경. 형질변경인데 9,000 깎는 거, 13,000 깎는 거는 똑같은 형질변경이요. 근데 9,000을 깎을 때는 주거상업 제한녹색생산지 만 미만 생각납니까? 그게 뭐예요? 주거상업 자연녹지 생산지 만 미만 생각납니까? 나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예, 개발행위가 개발행위가. 그러니까 이것은 뭘 하고 이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주거상업 자연녹지 만 이상 생각납니까? 그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이것은 비도시계획사업인 개발행위 허가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라고?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똑같은 형질변경인데, 면적에 따라서 만 미만은 뭐로 간다? 개발행위가. 만 이상은 우리가 개발이 안 된다니까. 뭐로 가지?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거를 민간이 하면 어쩐다? 전부 다돈 사람.
전부 다 채권 사람. 그럼 너도 세야지, 이런 얘기야. 너도 세야지. 2번이나 3번이나 똑같다. 이해를 하면 똑같은 얘기요. 2번, 토지개발사를 누가 한다? 민간이 하면 무조건 사라고. 토지개발 사업 자체가 이게 뭐니까? 현질 변경이니까. 3번은 개발인 허가, 무슨 허가? 현질 변경 허가 받으면 산다. 결론은 똑같은 애들이다, 이런 얘기. 거기까지가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시도가 발행한다. 발행자는 시도다. 시도가 발행하고 발행승인은 행자부 장관의 승인이다. 그러면서 소멸시효가 원금 5년, 이자 2년이고 발행 방법은 등록 발행할 수도 있고 무기면책금 발행할 수도 있고 이자율은 발행되니까 시도 절효 정하되 행자부 장관의 승인받고 상한기간이 5년 내지 10년 범위 내에서 시도 절효를 정하고 누가 사냐? 공공시행대가 수용 사용 방식 할 때 거기서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는 자, 또 민간 시행자, 또 개발인 허가 중에서 현질 변경 허가 받은 자가 삽니다. 넘겨보면 이제 포치, 타임투의 출입, 그런 것은 국계법 시간에 배운 걸로 품을 대고 쭉 넘어가면은 뭔가 하나 남을 겁니다. 쭉 넘어가면은 행정심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있네. 330페이지. 330페이지 5번 보면 행정심판, 행정심판. 시행자 처분이 위법 부당하면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제기하는데, 다만 책까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간다? 시행자를 지적한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은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다. 거기서 조합이 나와요, 조합이. 조합 처분에 대해서 곧잘 나온다고. 조합은 비행정청인가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한 자, 지정권자. 그렇게 정리하고 나머지는 끝.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 도시개발법 문제 봅시다. 자,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구역은 원칙적으로 시도 대도시행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은 시도 대도시입니다. 그 면적이 330만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입수해서는 복합기능한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 맞죠? 330만 이상이면 복합기능한 도시, 자족도시. 3번 지방사는 대상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는 지우고, 토지소유자는 그 말 지우고, 토지소유자는 지우고, 지우고, 지우고. 다시요. 3번 지방구사는 대상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특도시군과 대체하는데,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동의. 지방공사가 민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X. 4번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의도 행정이 걸쳐있으면 누가 시도 대의도 행정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5번 구역 지정 고시고 3년 된 날까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 인가 신청을 하면 3실이네. 3년 되는 다음 날 해제. 맞죠? 3실 다음 날. 2번 구역 지정 고시 틀린 거. 1번 시도 대의도 지정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맞고. 2번 도시개발 사업 필요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으면 시도 대도시 협의에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것도 맞고. 3번 이의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않냐면 국장이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지정하거나 개발을 수립할 때 대리 인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공부에 고시해야 된다. 그건 상시이고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5번 취락지구, 취락지구에서 구역 지정 고시되면 당해 구역은 국계법 따른 도시죠. 지구단위 격격 결정 고시 된 것으로 본다. 틀렸다. 뭐 때문에? 칠학지구 때문에. 칠학지구에서는 안 된다. 3번. 개발계획 틀린 거. 1번. 자연녹지 지정,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지문 하나 나오면 100% 맞는 거. 12개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암기합니까? 한 문제 나올 걸 대비해서 암기한 거요. 개발계획 공목,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의 관농자. 관이 개생보 균형발전 주상공 면적이 130%이야. 왜 암기하냐? 한 문제 나오면 맞히려고. 지문 하나 나오면 암기하지 말고 100% 맞대. 지문 하나 나오면 12개 있으니까 분명히 있는 것으로는 그 묻지 없는 것으로는 그 물어본 적이 없어요. 1번은 O. 2번 개발계획은 지구단위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구 단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있습니까? 있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알았어요? 뭐 빼고 다 있다, 뭐 빼고. 지구 단위 계획 빼고 다 있다니까. 지구 단위가 아니니까 무조건 있다지. 개발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만 빼고 다 있다. 3번, 임대주택 건설했던 세입자 등의 주거 생활안전 대책은 구역 지정 후 개발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순, 대, 사, 기. 순, 순환 개발. 대, 생활안전 대책의 대. 사, 수용성의 사. 기, 밖에 기반 설치할 때 비용 부담 계획. 순대사기인데 이게 지문 하나 나오면 있는 것 써놓고 물어봐요. 원래 문제 그렇게 만들어요. 지문 하나 나오면 있는 것 써놓고. 그러면 있다고 하지 왜 또 암기시킵니까? 이게 한 문제 나오니까 순대사기 아닌 것 찾으라. 한 문제 나오니까 암기. 4번 100만 이상인 구역에 대한 개발을 수립할 때는 그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라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어째요? 330만 X. 5번 지정권 대한 직접 또는 시행자 요청받아 개발기 변경할 수 있다. 직접 변경할 수도 있고 요청받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이제 4번 환지 방식 개발기 수립할 때 동의기준 산정방법 틀린 거 시행되는 국가지자체가 아니다. 1번 면적 산정할 때 국공지 포함제 포함. 2번 토지 소유권 여러 명이 공유하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은 대표용의자 한 명만 소유자를 본다? 맞지요. 3번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남 공고일 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권 분할해서 토지 소유자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된 토지 소유자 수는 총수에 추가 산입합니까? 안합니까? 안하지. 공남 공고일 후 집합건물 구분소유권 분할해서 소유자 수가 증가한다. 공남공고일 전 소유자 기준하고 증가된 데는 추가 산입하지 마라. 4번 구역이 지정대안되기 전에 동의 처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 뭐뭐 전에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 5번 개발계획 변경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 변경된 전 사이에 토지소 변경되면 어쩌고저쩌고 토지소유자 변경 어쩌고저쩌고 토지소 변경 그때는 기존 소유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기존 토지 소유자 등에서를 기준한다. 맞죠? 5번 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1번 경작지에서 관상용 주목액 임시익제. 관상용 주목액 임시익제는 그냥 하는데 왜 해필이면 경작지냐고. 경작지에서 하면 허가를 받는 거예요. 2번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시험 설치 허가 받아야죠. 토지굴착 공유세 매립 허가 받아야죠. 4번 개발에 지장 주지 않고 자연경관 훼손하지 않는 토석 채취 그냥 하세요. 이것은 그냥 하세요. 5번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 허가 받습니다. 6번입니다. 토지개발조합 옳은 것 1번 조합을 설립을 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시, 군, 구 인가받는다. 개발법상 누구? 지정권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누구? 지정권자인가 봤죠. 2번 조합이 설립 인가 신청을 할 때는 구역 안의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구역 안의 총수 2분의 1 동의받는다. 또는 그러지 말고 와 그래야지 와. 3번 조합은 인가 받으면 성립? 아니요. 등기해야 성립합니다. 4번 조합의 조합하는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건축 지상권자 이렇게 막 넘어 안 돼요. 토지 소유자. 5번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 조성하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게 경비 부과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맞지요. 조합이 공사할 때 들어간 돈은 조합원이 전부 다 내는 거예요. 얼마씩 냅니까? 그거야 정관에 정해진 바대로 내면 돼요. 7번입니다. 실시계획 옳은 거 1번 시행자는 도시발표기 지정된 후 2년 내 실시계획 작성 인가 신청한다. 2실이 아니고 3실. 2번 시행되는 작성된 실시기에 대해서 시군구 인가받는다. 또 나왔네. 누구? 지정권자. 3번 국장인 지정권자가 실시기 절차할 때는 시군구 의견 미리 듣는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국장은 시도 대도시 의견 듣고 시도지사는 시군구 의견 듣고 4번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 국계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을 본다.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작성이 됐고
실식에 고시해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된다 그러죠. 4번 넥스. 5번 실식을 고시한 경우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대상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본다 그래야죠. 8번입니다. 더 이상한 채권 옳은 거. 1번 더 이상한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다. 2번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막 쓰면 안 되죠. 기명식 증권이고. 3번 더 이상한 채권의 이자는 발행 당시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부동산 수급상권에서 기재부 장관이 정한다. 말도 안 되지. 모든 채권의 이자는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발행자. 4번 도입약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더 이상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험업법 또는 보험회사 등의 지급 보증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는 민간이니까 받는다. 그거는 맞아요. 5번 채권의 발행 규모는 건너뛰고 얼마 넘지 마라. 2분의 1 암기해야 돼요. 채권으로 즉 땅이나 건물이 2분의 1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현금을 2분의 1 줘야지. 2분의 1 넘지 마라. 2분의 1 넘지 마라. 답은 4번이고. 9번 원형지 공급 개발 틀린 거. 1번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계획 전체 면적의 원형지는 3분의 1 이내. 2번 원형지 개발자 국가지를 제외한 원형지 개발자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 인증하는 기간 내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그거는 맞아.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 인증하는 기간이랑 대리 인증하는 기간 두 개죠. 공사료 공고하고 5년, 공급계약 체결하고 10년. 둘 중에 빠른 때. 3번 지정권 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받아 원형지를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4번 위3의 학교나 공장 등의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익이야? 이러면 안 되지. 경제 입찰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러면 수익이야. 5번 원형지 공급 가액은 뭐라고요? 감정가액에 원열장 기반시설 공사비를 더한 금액. 감기. 그거를 기준으로 개발자와 시행자가 협의합니다. 10번 환지계 옳은 것은 1번 시행자는 돌발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에서 시행할 경우 필요시 환지계 작성할 수 있다. 환지계획은 필요할 때 만드는 게 아니요. 반드시 환지계획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 2번 시행자 지정권인 시행자를 제외. 시행자가 환지계 작성할 때 지정권 인가 받는다. 누구? 개발법에서 누구? 그러면 지정권자인데 아닌 게두개 있다고. 아닌 게두 개. 환지계 인가권자는 특도시군 거고, 도시개발 채권 발행 승인권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고, 그러니까 두 개를 딱 암기해야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정권자 밀고. 환지계 인가권자 누구라고? 특도시군 거. 그럼 이제 말을 바꿔야지. 행정청에 아닌 시행자가 환지를 작성하면 특도시군 거 인가받는다. 그렇게 말을 바꿔야 돼요. 그 다음. 3번 인가받은 환지계 내용을 변경할 때는 변경 뭡니까? 새로운 행위.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나 토지소유자나 합의한 환지계 변경할 때는 그래야 된다.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문제풀 하면서 문제푸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눈치로 푼다고. 눈치로. 실력이 아니고 눈치로. 어쩌고 저쩌고 변경 이런 말이 조건이 붙인 변경이 경미한 변경. 열의 아홉은 경미. 조건을 붙이면 그냥 변경 그러면 봐요. 인가받은 환지계를 변경할 때 그건 그냥 변경이거든요. 새로운 응용. 근데 토지 소유자 간에 합의한 환지계 변경 앞에다 뭔가 조건을 담으면 그런 게 대부분 경미가 됩니다. 나중에 그런 요령을 좀 터득하면 되고 3번은 몰라타고 4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발격 저성도의 가격평가할 때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가 절정하되 미리 공인평가인 평가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 미리 공인평가인 평가하게 해야 한다. 먼저 공인평가에 평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죠. 5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 인가 신청할 때 면적 동의 그런 거 없습니다. 동의받는 거 없어요. 옳은 것은 3번이에요. 11번 환지 예정지 틀린 거. 1번 예정지 지정은 토지발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는 임의 절차다. 이거는 맞네요. 필요할 때만 할수 있는 임의죠. 2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예정지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는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게 되지만 처분할 수 없다. 예정지 사용 수익은 하지만 예정지 처분을 못합니다. 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부터 토지 소유자 및 토지의 임차권자 등은 정전 토지에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된다. 당연하죠. 정전 토지는 그만 쓰라요. 그만 쓰고 예정지 가서 쓰라.
4번 채비 용도로 예정지 지정했으며 시행되는 사업 비용을 위해 1.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게 되며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한다. 맞네요. 5번 환지 예정지 지정에 의한 소유권 변동은 법률규정 물권 변동으로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네요. 왜 틀렸을까요? 등기를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가 틀렸어요? 힌트 줄게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란 소유권 변동은, 그게 힌트예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란 소유권 변동은 뭐시라고? 정답. 부부싸움 안 한다. 부부싸움 안 한다. 그 무슨 뜻이요? 말이? 말 같지 않다가 아니고 말이 안 된대 지금. 환지 예정지 지정이란 소유권 변동은 예정지 지정하면 뭐가 바뀐다니까? 사용 수익권의 예정지를 가지만 처분권의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사용 수익 처분권 등이 바뀌어야 소유권이 바뀌는 것이지. 그러니까 소유권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지. 예정지 지정으로 소유권을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5번을 뭐라고 하면 맞는 말이 되나요? 환지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이러면 말이 되는 거예요. 환지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은 법률규정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말. 그래서 5번은 틀린 표현이 됐고 12번 환지 처분이 옳은 거 1번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종전토지 본다. 나부터가 아니고 다음날. 2번 환지 계획에서 환지 정하지 아니한 종전토지의 존재하는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개된 날은 다음날에 소멸한다. 소멸은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3번 판례는 환지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 계획에 없는 사항을 내용을 하는 환지 처분이 효력이 없다고 한다. 패스. 4번 도시개발기관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종료하는 때 소멸한 게 원칙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전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소멸하려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사 실익이 없는 지역권은 그런 말이 나와야 소멸하지. 5번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이미 처분된 채무지는 채무지를 매입한 자가 매입 뭐라고? 등기한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 다 틀렸네? 3번은 모르겠네? 답은 3번이죠. 환지 계획과 다른 환지 처분은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없다, 무효, 그래요. 환지 계획에 정해진 내용대로만 환지 처분할 수가 있어요. 13번, 채비지 틀린 거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충당에서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 정할 수 있다. 있다. 2번,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들은 비용 충당에서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있다죠. 3번 이미 처분된 채무진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때 취득한다. 맞고. 4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토지 등 채무지를 뺀 조성토지 등이 그 사용에 대해서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준공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제인데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공사는 준공검사 끝나고 쓰는 게 원칙이에요. 준공검사 끝나고 쓰는 게 원칙인데 항상 모든 법 뭐가 있냐? 준공검사 받기 전이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미리 쓰라고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임시 사용 승인 제도인데 개발법에도 있다 이 얘기고. 5번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 사용 허가 받지 않고 조성토지 채무지 사용할 수 없습니까? 웃기네 그래야지. 시행자가 채무지 용도로 예정지만 지정하면 예정지 지정하고 말고는 시행자 재량 채무지 용도로 예정지 지정하면 얼마든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개발법이고 토종법 갑니다. 토종법 몇 페이지인가? 326페이지. 시계 보지 말고. 326페이지 보게 되면 2번 양가로 2번이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특별한 거 없어요. 정비사업은 특별한 거 없고 기반을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게 정비사업인데 옆에 보면 337페이지 정비사업 종류 몇 개요? 6개. 그거를 암기해서 오세요. 이게 숙제예요.
도정법 공부하겠다가 아니고. 정비사업의 종류 1번 뭡니까? 주거환경개선, 2번 재개발, 3번 재건축, 4번 도시환경, 5번 주거환경관리, 6번 가로주택 정비. 이게 암기가 돼 있어야 다음 주 도정법 진도가 쫙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정비사업의 종류 6가지고 작년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단독, 다세대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 공동요소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 보전정비 개량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뭐냐? 이런 게 한 문제짜리 아닙니까? 뭐라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다. 정비사업 6가지인데 자꾸 내는 이유는 정비사업의 종류를 모르고 도정법 공부한다는 건 이치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은 끝나는데 다음 주는 정비사업 안 그러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개발 사업은, 재건축 사업은, 도시환경은, 주거환경 관리는, 가로지 정비는 6번 말을 해야 되니까 암기 돼 있어야 수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반드시 암기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